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 현장은 하루 종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긴박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본 사고 현장을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히 쓰러져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인 세월호. 수십 명의 탑승객들이 배 난간을 붙잡고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진 구명줄을 붙잡고 한 명 한 명 탈출합니다. 하지만 넘어진 배는 순식간에 가라앉아 뱃머리 일부만이 남았습니다. 생존자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구조대원들은 연이어 바닷물에 뛰어듭니다. 수십여 대의 구명정, 빠른 조류 때문에 구조작업에 애를 먹습니다. 전문 구조선 행정선에다 민간 어선까지 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에 동참했습니다. 침몰 선박 근처에는 떠오른 승객들의 소지품이 하나둘 물결 따라 떠돌아다닙니다. 구조자들이 도착할 진도 팽목항에는 구조 헬기와 함께 의료진, 구조인력, 자원봉사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구조자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진도체육관에도 담요를 두른 구조자들과 함께 그토록 사랑했었던 너의 모습을 그린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려. 얼마나 가슴 담을 수 있을까? 소리 높여 부른다. 저기 하늘 높은 곳에 내 맘에 닿을 때까지. 소리 높여 부른다. 저기야.